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박동철입니다. 특히 처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해요. 제가 여기 가끔 이렇게 쓰면은 한 10년 전 모습이 제가 이렇게 떠올라요. 저도 10년 전에 여러분처럼 이런 데 와서 처음 와서 이런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. 근데 저는 정말 많이 벌어요. 보통,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상상을 못해.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벌 생각이 없었다니까. 거의 300이나 벌었으면 좋겠다. 하도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.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못했고, 제가 77년도에 군대를 제대하고 78년도에 결혼했어요. 그래서 그때 뭐였냐고 제 아내랑 같이 식당을 했었어요. 식당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. 그러니까 식당이 돈을 많이 벌으니까 종업원이 많이 생기고, 그다음에 그런 식당이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, 여섯, 일곱 개, 여덟 개, 아홉 개씩 생기고, 집에 식구가 막 60명, 70명 되고, 그러다 보니까 돈이 벌리기 시작하는데, 전 죽을 때까지 이렇게 돈을 벌고 먹고 살 줄 알았어. 그러니까 어떻게 돼? 옛날 일을 다 잊어버려. 그러니까 금목걸이도 막 50돈짜리 차고 다니고 그랬어요. 5돈, 10돈짜리는 안 하고 50돈짜리 확. 그러니까 초심의 마음을 잊어버리죠. 이 사람이 교만해져요. 그때 끝장나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돈 자꾸 벌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들기 시작해요. 그래서 중앙대학교 외식산업, 대학을 못 나왔으니까 중앙대학교 외식산업 CEO 과정을 다니면서 1년 수료 과정인데, 거기 졸업하면 800만 원 주면 사강보자 씌워주고 사진 한번 찍어주잖아. 그거 그런 거 하고 싶거든. 그래서 거기 다니다가 거기 다녀고 1년 수료하면서 거기서 처음으로 제가 다단계를 알기 시작해요. 그때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, 그때 중앙대학교 네트워크마케팅 CEO 과정이 있었어요. 1년 수료 과정이. 그 교수님이 자꾸 공부해보라고 그러길래 다른 사람이 공부해보랬으면 제가 아이고 너나 해서요 그랬을까. 근데 그 너무나 존경하는 교수님이 해보니까 궁금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배우긴 배웠는데, IMF 터지면서 제 자영업이 안 되기 시작하는 게, 제가 자영업을 못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.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면서 4, 5중 5, 6도가 그런 게 그때 나왔잖아. 그래서 그 나온 사람들이 너무 치맥집하고 뭐 갈비탕집하고 전부 그런 집 하니까, 자영업하니까 자영업하는 집이 밤 10시에 했던 게 12시, 새벽 2시 아직 온라이트 하잖아. 그래서 이거 끝났다. 저는 그때 알았어요. 그래서 그때 식당을 다 정리했던 거예요. 저 체인점도 500개 봤으니까. 외식업을 배우면서 저 좀 똑똑해요. 생각보다도.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인 사람이 2000만 원 벌려고, 50억인 사람 100억 벌려고 한다고 그래서 했던 게 시행사의 건설업 쪽에 뛰어들었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11개월 만에 28년 동안 벌어 돈 다 망했고, 그제가 돼가지고 PADD하고 대리운전 해서 되니까 그때 깨우쳤어요. 내려갈 때 보았네,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것. 올라갈 때는 안 보여. 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. 그렇게 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. 한번 망가지고 나니까요, 내가 왜 살아야 되지? 어차피 죽는 거 정해져 있잖아요. 내가 왜 돈 벌어야 되지? 뭐 때문에 살지?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쯤 여러분이 고민해 보셔야 돼. 그래야 돈 벌 수 있어요. 큰 돈 벌어요. 뭐 성공학 따로 사람 사는 거 따로인 줄 아세요? 아니, 다 똑같아요.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건 좀 깨우치셔서,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. 다단계는 학교에서 배웠지. 영결천 교수님, 윤은기 박사님, 정윤순 교수님, 이용근 박사님 때 다 책을 배웠기 때문에 할 만한 건 그거밖에 없어. 수많은 업체를 조사했지만 제가 대학에서 해보는 다단계를 해놓은 회사는 전 세계 하나도 없어요. 전 세계. 그래서 H사를 했다가 또 7년간 했다가 또 망가졌다가 다시는 다단계 안 한다고 했다가, 애터미 처음 만났을 때요, 애터미 가져온 놈 앉혀놓고 가입시켜주고 물건 사주고 얼마나 천만 다행인지 몰라. 가입해주고 물건 사주고 그 놈을 가르쳐서 애터미 못하겠다니까. 나도 안 하고. 나도 안 했어요 그때. 근데 내가 왜 했냐, 1년 6개월 동안 물건 써보니까 좋아요 뒤지게 좋아? 싸요 뒤지겠어요? 파는 거야 팔리는 거야? 그거를 1년 6개월 만에 알고 나서, 파는 게 아니고 팔리는 거구나. 네트워크 마케팅이 쇼핑몰의 개념이에요. 아, 됐다.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시작하게 된 거예요. 집에서 반대하고 아들 배우고 다 딸 반대하지만, 지금은 아들놈이 40살, 딸이 42살, 전부 다 단계. 지금 애터미 다 해. 우리 누나도 해. 직장 다니는 거 고만두게 하려고 내가 5년을 꼬셔서 이걸 시켜요. 우리 손자 녀석이 고3 됐는데 가끔가다 지네 친구들 데리고 우리 집에 와요. 애들 왔으니 밥을 먹여서 보내는데, 야 손자야, 내가 카드 줄게. 너 앞집가 짜장면 사 먹어라. 그러니까 걔네들이 와 기분이 좋으면서, 야 니네 집은 다단계밖에 없다, 애터미밖에 없다, 애터미밖에 없다.
그러니까 어떤 놈이 그래요. 야 우리 엄마도 애터미야. 그러니까 우리 손녀 녀석이 아 우리 할아버지 애터미 대장이래 이런단 말이야.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두 명이가 세 명은 앞으로 2년 3년 되면 대학 가서 앞으로 자기네 진로를 생각해 볼 때 자기네 앞집 자기네 뒷집 자기네 옆집 자기네 아래 자기 우집 전부 애터미 해가지고 뭐 국장 됐니 본부장 됐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무슨 지조를 지키려고 애터미 물건을 안 써봤을까. 엄마한테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려고 그러냐 이거지. 나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? 웬만하면 하세요. 오늘 변화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